지난 22일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최용희씨 농지에서 2014 고품질 경기미 모내기 시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최승대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내빈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여해 풍년을 기원했습니다. 체험을 할 계기가 되어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올해 농사의 풍년과 여러분 가정, 모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연회는 승용 이한기 모내기 체험, 우렁이 농법 시연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우렁이 농법은 우렁이가 논 잡초의 어린 잎을 갉아먹으면서 잡초 생장을 억제해 영양분을 원활하게 흡수, 벼의 생장 역시 촉진시키는 친환경 유기농 농법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시연회를 통해 우수단지 농기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관인 고시 히카리단지에 수용 이한기 한 대 구입비를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호천방송 자영광 기자였습니다.